안녕하세요. 자수 스케치북 만들기 16번째 시간, 카우칭 스티치입니다. 카우칭 스티치로 맥주랑 프레첼을 수놓아 보았어요. 이번엔 연습 없이 바로 도안 위에다 할 건데, 바늘하고 실이 두 종류 필요해요. 하나는 두껍게 6가닥 썼고, 하나는 3가닥을 썼어요. 둘다천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 주시고, 두꺼운 실, 그러니까 갈색 실을 도안 위에다 그냥 올려놔 주세요. 그리고 갈색 실을, 옅은 갈색 있잖아요. 그 실로 묶어 주시는 거예요. 짧은 스티치로. 이런 식으로 도안을 진행해 가면서 짧게 한 땀씩 갈색 실을 묶어 주시면 그게 카우칭 스티치예요. 맥주의 테두리는 백스티치를 사용했고요. 맥주 컵도 마찬가지로 백스티치로 둘러줬습니다. 맥주 거품은 마찬가지로 카우칭 스티치를 할 건데,
이렇게 동글동글 밑그림을 그려주고 그 위를 따라가서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카우치 스티치를 배워보았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